오빤 강남스타일. 오빤 강남스타일. 오빤 강남스타일. 입앙상블. 청춘 마이크에 참여하는 힙한 프로젝트 팀 입앙상블 모셨습니다. 네, 저희는 입으로 모든 음악, 모든 장르들을 표현하는 입앙상블이랍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입앙상블에서 비트박스 5년차 비주얼을 맡고 있는 비트박스 쇼니라고 합니다. 저는 입앙상블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윙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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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요, 이 망상블에서 비주얼 그리고 막내를 맡고 있는 헤어캔 장대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 망상블에서 오프닝 그리고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비트박스 모비딕이라고 합니다. 비트박스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딱 있거든요. 세 가지. 킥, 하이햇, 스네어. 이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, 킥 소리는요,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푸 있죠. 엄청나게 세게 한번 해보시면요, 푸!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. 거기서 목소리 흐르르 빼면요, 라고 소리가 나는 게요. 그리고 두 번째, 하이게 치 소리가 나는 건데, 이거는 그냥 치 이렇게 하면 돼요. 너무 멋있어. 오, 잘하세요. 지금 치 이거 두 개 한 거예요. 마지막 치 마지막 스네어 잘하시는데? 마지막 스네어는요, 가래침 뱉을 때 하잖아요. 그거를 짧게 끊으면요, 되거든요. 그럼 세 가지. 네, 이렇게 하면 비트박스가 완성이 됩니다. 쉽지가 않네요.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비트박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을까요?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여러 가지 막 관심이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막 이것저것 할 거를 찾아보다가 어느 영상을 우연히 이제 보게 되었는데, 그게 한 손으로는 큐브를 돌리고 한 손으로는 펜 돌리기를 하고 입으로는 이제 비트박스를 한 영상이었어요. 거기서 이제 다 해봤어요. 그 중에서 이제 비트박스에 제일 꽂힌 거죠. 그걸 맨 마지막에 했는데, 그걸 이제 꽂혀서 이제 직업까지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냥 평소에 비트박스를 하면서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형 동생끼리 그냥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한번 모인 거거든요. 시어리 감독님 아무래도 첫 번째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싶어요.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4명이 뭉쳐가지고 공연을 한 건 처음이었고, 그에 따라서 막 긴장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좋아할까 막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, 막상 해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고 막 끝나고 막 저희 멋있다고 막 사진도 찍어 주시고, 그거 진짜 좀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때부터 좀 그때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. 저희의 성공뿐만이 아닌 비트박스 씬 자체의 발전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.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시간 때우기 장기자랑용 공연이 아닌 진짜 아티스트로서 인정을 받고, 그리고 그에 따른 커다란 무대에 이렇게 서면서 저희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마지막 목표라고